7월 마지막 날에 하루 명언 공부. 7월 31일 음식 남녀라고 하는 네 글자입니다. 음식 남녀 하면 음식과 남녀 이렇게 선뜻 받아들이기 쉬운데요. 사실은 식욕과 성욕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얘기에 나오는데요. 얘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식 남녀, 즉 식욕과 성욕은 인간이 가장 바라는 것이고 죽음은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라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마음의 큰 언저리다. 사람이 그 마음을 감추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다. 라고 하는 다분히 철학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인간의 욕망 중에서 식욕과 성욕이 근본적인 욕망이면 틀림없습니다. 몸과 마음의 문제가 대부분 이 두 가지 욕망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가장 통제하기 힘든 욕망이기도 합니다. 식욕과 성욕은요. 공자님도 인간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세 가지로 식, 색, 성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인류학이나 민속학에서는 음식이 생리적 욕구이면 틀림없지만 후천적으로 배운 문화가 인간의 음식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가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안이라고 하는 중국계 감독은요. 음식 남녀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영화가 얘기의 이 대목을 딴 것인데 미각을 잃어가는 요리사 아버지와 성장해가는 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사랑을 음식을 매개로 인간의 욕망을 섬세하게 묘사한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음식 남녀였습니다. 중국사회 오늘 803년 7월 31일 당나라 덕종 때 이에 정월부터 이날까지 7월 31일까지 관중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무려 7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과 기아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이에 당나라 조정은 이날 과거 시험을 중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단한 가뭄이었습니다.